인사드리옵니다. 제가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고등학교에서 교내 아나운서였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졸업하면 방송 쪽에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제가 20대 때는 배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러 소속사에 오디션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작은 소속사에 전속계약 10년을 계약하고 거기서 뭐 작은 역할이라던가 일 같은 걸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서울에 연기를 하기 위해 혼자 상경을 해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당시에 그때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 소속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배우의 길을 접게 되었는데요. 제가 막 아 그래도 나는 계속 방송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미련을 못 버리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쇼호스트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아 쇼호스트 괜찮다. 그럼 나 쇼호스트 한번 준비해볼까? 제가 또 귀가 조금 얇아가지고 쇼호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또 제가 쇼호스트를 3년 동안 준비하면서 탈락 계속 탈락하고 최종에서도 몇 번 탈락하고 그리고 뭐 합격된 곳은 되게 소규모 홈쇼핑? 이런 메이저가 아니라 좀 작은 그런 홈쇼핑에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자괴감에 빠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또 그때 쇼호스트 준비하면서 워낙 쟁쟁하고 예쁘고 날씬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막 탈모도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 남편이 이제 그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좀 1년을 쉬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알겠다 하는데 그 와중에 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살도 10kg나 찌고 제가 혼자 막 구덩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맨날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방송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존버하면 승리한다, 존버하면 합격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도 좀 버텨볼까, 올해 더 준비를 해볼까 생각을 했지만 정말 그 연습생들만 아는 탈락의 아픔이라던가 정말 그 멘탈이 쿠쿠다스처럼 엄청 깨지기 때문에 그걸 오래 준비하고 정말 오랫동안 연습하는 그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지하철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거기 보면 매 거울 그 쪼그려 앉으면은 바로 눈 시야 앞에 이렇게 문구 같은 게 적혀져 있잖아요. 거기에 뭐 내 탓을 하지 마라. 모든 일이 안 되는 건 내 탓이 아니다. 나는 조용필이야. 근데 상대방은 파바로티를 원해. 그러면 당연히 파바로티가 뽑히지 조용필은 뽑히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의 그 해민스님 글귀가 써져 있었거든요. 아 그걸 보고 그래 뭐 배우도 안 되고 쇼호스트도 안 되고 뭐 다 안 된다. 다 안 된다면 그럼 내가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내가 방송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스치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 뭐 유튜브를 해야겠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 그래 그럼 내가 해보자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서설이 길었죠? 하지만 뭐 제 흑역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 제가 작은 소속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자유연기 하나랑 개인기 하나를 준비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유연기는 연기 학원에서 가르쳐주니까 개인기는 별로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아 개인기를 뭐 하지? 하다가 제가 그때 랩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거 이즈 프레젠스 범범 헤이 오빤더 레기 이즈 범범 낫지 익지 않았지만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타이거 JK의 랩을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쩔었다 나 진짜 잘했다. 왜냐면 이 또 랩이란 게 뭐 이렇게 움츠러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막 자신감 있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속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띠리 아 네 여보세요? 아 네 22세기 주모님이시죠? 아 네네네 아 2차 오디션 합격하셨습니다. 됐다 이러면서 아 장난 아니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3차 오디션 때는 사장님께서 그 랩한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3차 때는 다른 개인기를 준비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나 세상에. 아, 전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 랩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랩 쿡방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한상 is 적복죽! Yeah! 랩 쿡방 영상을 3개인가 정도 올렸었는데 제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아 너무 웃기다고 막 미쳤다고 100만 유튜버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재미있어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구독자도 잘 안 늘고 조회수도 잘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삭제하고 이건 아니다 하고 원래 의도했던 컨텐츠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비공개하고 없습니다. 초반 구독자 몇몇 분께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 해봅니다. 제가 전공이 식품 영양학과예요. 그래서 그 몇천만 원이나 들여서 4년, 5년 넘게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금 건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뭐 별로 없는 거예요. 초반에 취직할 때 회사 생활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각해보니까 전공을 살렸던 게 그 취직할 때 빼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몇천만 원 돈 들인 거 유튜브에 한번 써보자 해서 그럼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이나 식품에 대한 실험 아니면 식품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들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주모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제 원래 이름에도 주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모입니다. 그리고 22세기는 22세기까지 유튜버로 한번 직업을 해보자. 내 삶을 22세기까지 유튜버로 한번 성공해보자 이런 제 포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2세기 주모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따봉, 쌍따봉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